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늘 2월 6일 수요일입니다. 자, 구정 연휴도 이제 오늘로서 마지막인데요. 여러분들 구정 맞아서 가족들하고 또 여러 친지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주부 여러분들은 음식 준비하고 손님들 접대하신다고 많이 수고하셨을 것 같고요. 또 우리 먼 거리 고향으로 이동했던 분들은 상당히 피곤했을 텐데 오늘 좀 잘 마무리 하시고요. 내일 또 우리 또 힘차게 또 시작해 봐야 되겠죠. 자, 먼저 미국 다우존스 상황 보자면요, 전일 또 상승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아주 강력한 반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크게 분석을 해보자면 우리 전 세계를 억누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함으로 해서 상당히 주식시장에서 금리 인상보다 더 데미지 미치는 게 좀 없다 생각하거든요. 돌발 악재 빼고는요. 그죠? 경제 정책 중에서는 금리 인상이 가장 좀 주식시장과 반비례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은 하락하게 되고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주식시장은 화랑을 띠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 마찰 이러한 부분이 두 개 다 어느 정도 조금씩 해소돼가는 국면 때문에 미국이 상당폭 지금 스트레이트로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의미 있는 것은 240일, 120일의 저항선, 이 이평선이 위에서 뭡니까? 고압 전류와 같이 올라가면 지식 하면서 이렇게 그죠? 머리틀 다 타게 되는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헬멧을 썼는지 그냥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죠? 아이언맨도 헬멧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언맨 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다. 다우존스 플러스 0.68% 상승, 나스닥 0.74% 상승, 그리고 반도체 지수 0.48% 상승. 자, 더더군다나 전일은 독일과 영국, 프랑스 동이 강력한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1.7% 상승 독일, 영국은 2%대 상승을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하고는 기업들 실적이 좀 좋게 발표된 것이 호재다 이런 뉴스를 봤고요. 자, 어쨌든 다른 거 다 차치해도 이 강력한 상승 추세만 봐도 쉽게 꺾이지는 않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상해 종합도 춘절에 지금 들어가서 마지막 거래일이 2월 1일이었는데요 1.30%로 제법 강한 상승했습니다. 이제 목요일날 개장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일주일 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라이딩 한번 알아봐봐. 중국은 언제부터 다시 재개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아마 미국이 반등을 제법 했기 때문에 여기 120일 돌파한다면 very good인 상황이 되겠죠. 우리나라를 이제 가둘 만한 상황은 거의 없다 현재. 우리나라 자체적인 내용들 빼고 그죠? 환율도 하단에서는 비교적 뭐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이 박스권 하단 부위에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환율도 너무 처지게 되면 수출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 대형 우량주에 조금 악영향이 있으니까 적당하니 움직이고 있으니까 별 무리 없다. 10일까지 휴장이다. 자, 어저께 그렇죠. 화이트하우스라 그래야 되겠죠. 발음. 트럼프하고 제롬 파월 FED 의장하고 어저께 만남을 가졌다. 회동을 가졌다. 그죠? 그런 뉴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별 무리 없을 것 같다. 여기에 오일선도 아직 터치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 추세를 이탈했던 여기 하단 추세선 하단 부위를 만약에 내일 강하게 돌파하면서 안으로 들어온다면 이제 240일권인 2283까지도 반등 가능해 보이는 권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체크리스트. 외국인 형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현물 매수세 들은 별로 걱정할 거 없다. 예전하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1년 미만이고 이러면 2년 미만 정도만 돼도 지금 상당한 혼란이 있는 겁니다. 2017년도에 끝내주는 바이오 내지는 IT 쪽에 강세가 있었다면 2018년도에 완전 핵폭탄을 두드려 맞고 있는 겁니다.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릴 수 있어요. 겁이 나서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는데, 지금 상황은 너무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시총 상위 종목들 홀딩도 가능한 권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여기 120일 권역인 여기 726 정도에 지금 저항권에 있는데요. 강하게 돌파한다면 큰 무리 없이 우리도 같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특징이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패시브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패시브라면 액티브와 패시브 펀드로 나눌 수 있는데, 액티브는 핫한 쪽으로 그냥 치고 빠지기에 가까운 그런 상황도 연출될 수 있는 자금이라면, 패시브 자금들은 우리나라 인덱스 펀드에, 지수 연동되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아주 그래도 좀 적당한 기간 동안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콜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덱스 펀드는 업종 대표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닥터케이는 그 전략과 맞춰서 지수 상위 종목들, 그러니까 업종 대표주 군으로만 매매하고 있다. 원래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그러한 시장 판단도 잘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1분 들어와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종목 상담 하고 싶으시면 올려주시고요. 종목 상담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닥터케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업종 대표주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에도 들어오신 분 계시네요. 녹방 아닙니다. 생방이에요. 자, 아프리카에도 지금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종목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언제 샀는지 그 다음에 단가 남겨주시면 가능하고요. 자, 유니쌤 관심 종목입니다. 올라오셨습니다. 올라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유니쌤 관심 종목이니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닥터케이 유튜브와 지금 아프리카 동시 생방송인데, 아프리카 시청자께서 유니쌤 지금 앞으로 주가 추이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죠. 자, 유니쌤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니까 일단 한번 같이 보죠. 반도체 관련 장비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죠? 닥터케이는 업종 대표주 위주로 안정적인 투자를 추구합니다. 경쟁력 강화로 시장 확대 지속. 반도체 장비인 스크럽. 국내 최초 개발 업체. 반도체 장비 부품 제작업. 그죠? 자, 그리고 다른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남겨주시면 시청자 여러분이 더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게 되면, 자, 남겨주십시오. 자, 유튜브도 접수했습니다. 이제, 한쪽 다 접수하라니까 적응이 필요한데요. 할수 있습니다. 닥터케이는 스타크래프트로 단련되어 있는 클릭질과, 자, 모니터 6개까지도 커버됩니다. 일단은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재밌어요. 그죠? 자, 아프리카 TV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이. 그죠?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몰라서 못 들었지. 한번 듣고 많은 사람 없다. 그렇게 극찬해 주셨는데 감사하다 생각하고요. 자, 일단은, 추세가 이렇게 강력한, 여기가 더 강력했습니다만, 강력한 상승 추세가 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락 추세 아주 세게 밀렸는데, 이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거든요.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것까지 이제 현재는 양호한 상황이고, 그러면 지지저항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가 일단 단기 저점을 형성한 곳이니까 2900원은 지지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위에 지금 5000원대 여기 지지라인이 아주 강했는데 여기가 무너졌습니다. 그럼 저항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지지 역할. 여기 보시면 또 지지 역할, 4200원대 지지 역할 했는데 이것이 깨져버리니까 저항의 역할로, 그죠? 튕겨내려왔다, 이게 돌파했습니다. 좀 이따 정리 마무리할 겁니다. 자, 지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강력한 하락 추세를 이제 돌려내고 있으니까 일단은
관심권에 두는 거 양호합니다. 무리 없고요. 다만 하락 추세가 심했기 때문에 한 번에 쭉쭉쭉 가기보다는 가다가 조정받고 가다가 조정받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 4,200원대의 저항 라인에서 비교적 스무스하게 조정을 받다가 돌파 시도 나왔습니다. 돌파 시도 나왔다가 여기 121일 저항권에서 너무 좀 크게 밀린 게 일단은 좀 별로예요. 4.94%로 밀렸기 때문에 밑으로 추가 하락하기가 더 용이한 정석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장대 양봉은 또 강력하거든요. 여기 20일과 60일은 지지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만약에 투자하고 싶어 하신다면 지금은 일단 기다리셨다가 눌려주고 여기 3,800원권대인 20일과 60일에 지지를 하는지 여부, 지지를 한다는 것은 양봉이 선다든지 아래꼬리를 달면서 반등 시도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121 권역인 이 이평선이 밑으로 처질 거거든요. 이것을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관심 가지는 게 좋지 않나. 왜냐하면 여기에 저항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탄탄한 지지권인데 이것을 훼손해버리면 안 좋은 거거든요. 그 시나리오 하나. 두 번째 시나리오. 전일 강하게 4.9% 빠졌는데 만약에 미국의 호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강하게 다시 말아올리는 양봉이 나온다면 관심권에 둬도 상관없습니다. 1차 매수도 한번 고려해볼 수 있으나 기간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부재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 외국인 매수세가 좀더 들어온 걸 확인해야 될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돌파한 이후에 240, 120을 돌파한 이후에 눌림목 주는 것을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좀더 좋아 보인다. 자, 프린트 스크린에서 그럼 좀 한번 알아볼까요? 닥터케이는 한 종목을 말씀드려도 한 종목으로 30분, 1시간도 강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식에 대한 기법들을 다 총망라해서 알려드립니다. 다른 분들하고 차별점이 있고 강점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그냥 대충 하지 않고 강하게 아주 한 종목을 알려드리도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혼자서도 할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 제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좀 내려가고요. 오일선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강하게. 그죠? 색깔이 바뀌었는데 뭐 대충 알아보시겠죠? 자, 그렇다면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스무스하게 밀려야 된다고. 스무스하게. 그죠? 스무스하게 밀리고 아니면 여기를 20일 인근까지 밀렸다 하더라도 양봉이 나오면서 재빠르게 서야 되고요. 매수 시점은 언제냐? 음봉일까요? 양봉일까요? 양봉입니다. 여기서 양봉이 설때 매수를 해야 됩니다. 혹자들은 음봉에서 살았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잘못됐느냐? 양봉이란 것은 시초가가 저가이고요. 고가가 종가로 끝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매수하려는 세력이 이겼다는 겁니다. 근데 음봉은 뭡니까? 반대 아닙니까? 시초가가 저가. 그죠? 고가. 저가가 종가로 끝났으니까 매도 세력이 이겼는데, 그 다음날 내려가기가 쉽단 말이죠. 그것도 나중에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권장해 드리고 싶은 매매는 지금 현재 유니셈은 121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적당한 조정 이후에 이평선들 다 돌려내고, 여기 이렇게 양봉선 시점에서 사서, 5,000원대 저항은 가볍게 이렇게 도치 정도로 받아주고, 추가 상승한다면 6,250원까지도 목표치를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신나게 아프리카에서 설명했는데 끊겨서 그런지 안 계시네요. 그죠? 좀 아프리카는 버프링이 좀 심하네요. 그죠? 자, 그렇게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이 계속 로딩 걸리죠. 자, 오늘 시험 가동이니까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아프리카는 해상도를 확 낮춰버리고 그냥 적당히 봐도 이 차트이기 때문에 해상도가 되게 안 높아도 되거든요.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고요. 자, 삼성전기 그리고 만도 그리고 자, 이렇게 또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험 방송이니까 방법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닉 병단 만원. 자,
우진님이 복 많이 받으라 하셨는데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하나도 안 들린다. 왜 하나도 안 들릴까요? 버퍼링 때문에 그럴까요? 책좀 하겠습니다. 책야. 책. 잘 들리는데요. 버퍼링 문제인 것 같으니까 이건 마치고 제가 해상도를 확 낮춰서 아프리카 다시 방송 원활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자, 삼성전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기 살짝 관심권에 둬도 될 만한 차례죠. 자, 지금 IT 전기전자의 닥터케이가 한 6종목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SDI,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인데요. 자, 약세권에 있는 종목들은 이렇습니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한번 돌려볼까요? 강세권에 있는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고요. SDI하고 삼성전기. 그러니까 SDI는 중간 정도고요. 그다음 삼성전기는 이제 턴할 수 있는 모양까지 왔고요.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비교적 좀 약세입니다. 지금 현재는 LG전자가 가장 약세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딱 놔둘게요. 그러면 됩니다. 자, 일단 유튜브 뭐잘 원활하게 돌아가는 걸 알고 있는데 해상도를 유튜브에서 좀 낮춰보시든지 하십시오. 그러면 원활하게 방송 좀볼수 있어요. 자, 원활하게 방송 제공 못해드려서 죄송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일단은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하락하는 추세 이렇게 돌려냈어요. 그러니까 관심 가질 수 있는 권역이 왔다고 말씀드리죠. 분석이 항상 일정합니다. 이 일정한 분석을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참고하시면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관 외국인이 쌍꺼리가 조금 들어오다가 말다가 하는 권역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뭐 상승 추세를 다 돌려내지 못했으니까 여기 10만 6천원에서 12만 5천원까지의 이격을 노려볼 수는 있겠으나 그것의 전제 조건은 여기 지지하던 권역 저항으로 역할을 하던 것을 돌파 이후에 눌림목 정도로 오고 있으니까 10만 6천원권을 반드시 지지해야 됩니다. 밑으로 깨버리면 또 약세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여기 10만 6천원권을 반드시 지지하면서 사수하면서 강한 상승세 나와야만 12만 5천원권까지 정도는 노려볼 수 있겠다. 아직까지는 완벽한 상승 추세를 돌려내지 못하고 하락하던 추세 돌파하는 정도니까 왜? 업종 내 순환매를 볼수 있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력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닥터케이도 지금 눌리길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도 좀 눌려줘야 되고 SK하이닉스도 좀 눌려줘야 접근은 가능한데 상단에 쫓아가게 되면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러면 바톤 터치를 업종 내 순환매 형식으로 SDI나 삼성전기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SDI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팔고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현대건설 더 강한 쪽으로 갔으니까 굳이 크게 뭐 나빠서 던졌다기보다는 지지부진하니까 바꿔 탄다. 그죠? SDI도 여기 올라타면 나쁘지 않거든요. 24만원까지 갈수 있거든요. 삼성전기도 일단 여기에 이격이 있는 여기 12만 4천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는 있다. 다만 앞에 음봉이 컸기 때문에 양봉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굳이 아직까지 완벽한 매수세가 안 나왔는데 보유하고 계시다면 모르겠으나 신규 매수는 조금 더 한번 관망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는 세게 밀려버렸습니다. 관심권에서 당분간 제외입니다. 여기를 지지해야 돼요. 여기를 지지해야 되는데 대박 흔들림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가도 2만원권에서 튕겨내려올 가능성 높고 그래서 일단 관심권에서는 제외입니다. LG전자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없어요. 이렇게 돌파한 이후에 눌려줘야 관심을 가질 텐데 실패입니다. 실패. 돌파 실패. 그러니까 관심권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만도. 자, 대체적인 성향을 보면 이제 턴 해내는 걸 관심 좀 가지고 계시네요. 그죠? 그게 나쁘진 않아요. 커피, 카페, 빵, 밴드님. 자주 들어오시는데 무료 채팅 방에 같이 하시고 싶으시면 여기다 메일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라이딩 선수가 안내 날라갈 겁니다. 그럼 같이 할수 있어요. 만도. 자,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6.19%로 강하게 하락했고 거래량이 장대로 터졌기 때문에 관심권에서 제외하십시오. 이렇게 세게 밀리면 안 돼요. 밑으로 처지는 게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관심권에서 일단 제외. 그리고 다시 올라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탄탄하게 지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 내일 밑으로 처지면 완전 관심권에서 제외. 강하게 양봉으로 말을 올리고 다시 여기를 34,000원권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횡보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 봤다가 이평선들 다 정배열로 돌려내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문의하시든지 그때 한번 관심 가져보셔라. 지금은 강하게 밀렸기 때문에 별로입니다. 자, 그리고 제닉 만원대. 아, 만원에 매수하셨으면 지금 손실이 27% 정도네요, 그죠? 야, 상당히 주가 추이 안 좋다. 만원에는 왜 매수하셨는가 한번 궁금한데요. 자, 주식을 하실 때는 우상향일 때 하셔야 됩니다. 이 주식의 큰 흐름은 우하향이네요, 거의, 그죠? 자, 월봉부 동자 한번 볼게요. 자, 올라가다가 거의 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하향입니다. 그죠? 이렇게 우하향, 월봉상에서. 무한 회상 가 한번 볼게요. 화장품 한다 그랬죠? 아까. 그죠? 화장품 마스크팩. 중국. 그러면 중국의 사드 보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출이 더 급감했을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K뷰리가 발음 괜찮습니까? K뷰리가 상당히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다. 왜? 고가는 명품들에게 자리를 다 뺏겼고요. 중저가는 현지 메이커들한테 다 뺏겼어요.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악영향을 미쳤는데 어떤 XX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됐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 전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어렵게 올라가고요. 내려올 때 쉽게 내려옵니다. 그것이 경쟁 사회에서 참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하던 추세를 이제 겨우 돌려내고는 있는데, 물타기를 했는지, 아니면 뭐, 여기서 만 원에 샀다면 완전 잘못된 매수 포인트다. 하락 추세에서는 하면 안 된다. 적어도 이 종목은 여기 위에 지지되고 있을 때, 여기 위에서 했었어야지 밑으로 처지면서 이평선 다 깨고 완전 하락 추세로 들어오는데 만 원권대에 보유하고 있다면 상당히 잘못됐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겨우 이제 턴하려고 하고 있죠. 중국 관련돼 있는 우리나라 수출주들, 화장품 관련주들 좀 들썩들썩 하려는 조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현재 본인 본전에 가기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시장에서 완전 소외된 것 같다. 기관 외국인의 관심이 전혀 없다. 기관 외국인의 관심 있는 종목을 하셔야 된다. 그럼 보유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지켜야 돼요. 20일과 60일 여기 돌파했으면 밑으로 깨면 안 된다. 여기 깨게 되면 가지고 있는 비중 확 줄이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요.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면 8,800원까지 정도는 반등할 수 있는 모양은 갖춰졌으나 쉬울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닥터K가 화장품이나 이쪽으로 봤을 때 에이블 CNC 이제 좀 턴한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 한번 볼까요? 아모레퍼시픽이 강력한 반등 나오다가 조금 지지부진해요. 그러니까 대장에 가까운 종목들이 저점에서 좀 낙폭과대 인식이 있었다면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수직 낙하 아닙니까?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정도지 아직까지 화장품 관련주들은 별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닉도 들어있네요, 그죠? 이번에 이제 조금 코리아나
전부 다 밑으로 팍팍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별로다. 한국 화장품도 등락 되게 심하고요. 화장품 관련 업종 별로니까, 적당한 선에서 빠져나오고 대형 우량주로 갈아타시길 바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김정은 27일, 28일 베트남서 2차 정상회담 한다. 아, 떴네요. 그죠? 해주야우. 오랜만이네. 자,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다음 카페에 그냥 닥터K 주식 아카데미 치면 그냥 닥터K 주식 정도는 치도 나올 거예요. 아, 공부 자료들 보기 좋게 나와 있고, 유튜브와 겸해서 보면 공부하기 좋으니까요. 가입들 하십시오. 도움 될 겁니다. 자, 유튜브, 아프리카 동시 생방송 중입니다. 자, 닥터K가 이번 연휴 동안에 수소차 그리고 5G 관련 분석 방송들도 올려놨고 하니까 한번 차근차근하게 다음 그러니까 내일을 대비해서 나중에 녹화 방송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전략 한번 챙기면서 한번 또 보죠. 자, 30분 돼 가니까 포트폴리오 전략은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지니까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아프리카 TV와 동시 생방송 중인데요. 조금 원활하지 못했다면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유튜브 시청자들은 큰 어려움 없었을 텐데 아프리카도 빨리 정상화할 수 있도록 오늘 첫날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면 구독도 좀 눌러 주시고요.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케인 자부심 갖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 실시간 채팅창 옆에 달러 표시 있죠? 슈퍼챗입니다. 닥터케에게 공식 후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 놓을 테니까 공부하시고요. 잠시 쉬었다 갑니다. 내니눈 딱, I'm 닥터케이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화장실만 갔다가 바로 연결합니다. 문잘 보냈지. 자, 지금은 아프리카도 지금 좀 원활한 것 같은데, 해상도를 좀더 낮춰볼까? 자, 지금 조금 해상도 낮추면 될것 같으니까 이거 마치고 하면 될것 같고요. 별 문제 없어요. 일단 본인이 현재 와이파이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아프리카 자체에서 송출 상태라든지 이런 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옛날에 아프리카로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대북주는 차트나 주변 상황 영향을 좀덜 받는 것 같다. 그렇다기보다 대북 관련주가 지금 이슈로 올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제 2차 북미회담 한다면 그죠? 월요일 내일 자람 재수 받으면 현대가설 또 가는 겁니다. 예이야 하면서 닥터게이 또뭐 그죠? 광고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대우조선해양에 이어서 현대건설도
또 간다면 죽인 거 아닙니까? 그죠? 자, 2부 이어갑니다.